이 앞에 아이멜이 있는 거지? 우리의 긴 모험도 이제 돌아보면 정말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. 수많은 일이 있었고 잠깐 어빈 아직 감상에 잠길 때 그래, 베리어스가 우리를 막아서겠지. 좋은 마음가짐이야 어빈. 이제 오크툼의 부활은 막을 수 없다. 세계는 파괴와 나는 오크툼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한다. 그것이... 베리어스,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.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. 둘 다의 딸이야. 네가 가진 힘으로... 아이베! 뭐냐, 너희들의 말대로 인간에게 재앙을... 나를 깨닫게 해보아. 아이멜! 아이멜! 오빠가... 오빠가 반드시 지켜줄게. 어빈, 이제 그만 일어나려무라.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이란다. 늦잠만 자기에는 아깝잖니. 좋은 아침, 레미러스 할아버지. 표정이 좋지 않구나. 나쁜 꿈이라도 본 게냐? 아무것도 아니야. 잘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. 그렇지? 요리는 제법 한단다. 소식적에는 요리사가 될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. 어, 정말? 물론 농담이지. 이 야채는 울초마을에서 보내준 거란다. 울초마을 장로와는 친구 사이라서 말이야. 친구? 그래, 어빈.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? 장로 울초마을은 남쪽으로 쭉 가면 있단다. 응, 갔다 올게.
아하. 이건 혼자 숨바꼭질이야. 내가 깜짝이야. 누구야? 왜 갑자기 놀라고 그래? 네가 혹시 어빈이야? 맞아. 아빠가 그랬어. 레미라스님 집에 내 또래 남자. 야호!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. 이제 야, 난 너랑 친. 이제 우리 숨바꼭질하자. 내가 숨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바꿔서 하고. 뭐? 이상하네. 로빈, 빨리 돌아왔구나. 피곤할? 괜찮아. 어, 고맙구나. 네. 뭐 그럭저럭. 마일이라는 남자애는 만났니? 만났어. 하지만 레미라스 할아버지, 나. 그러니 그러도록 하리. 생각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. 레미라스님, 혹시 어빈 왔나요? 어빈이라면 피곤하다며 쉬러 가다. 어빈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, 혹시 내가 싫은 걸까요? 그렇지 않단다. 어빈도 아쉬워했어. 피곤해서. 정말요? 당연하지.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구나. 아, 어빈은 말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하나.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. 어빈 굉장히 힘들게 강한 척하고 있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마일, 네가 어빈의 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. 알았어요. 아침에 어빈을 데리러 올. 안녕히 계세요, 레미라스님. 카테드랄은 이미 빼앗겼다. 하지만 둘과의 딸을 손에 넣지는. 어빈, 여동생을 되찾고 싶다면. 그러니 이 정도 거죠. 레미라스님, 좋은 아침. 일찍 일어났구나. 어빈이랑 같이 축제 구경할 생각하니까 일찍 눈이. 또 너야. 어빈, 우리 축제에 갈 거야. 기다려. 축제? 울트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축제가 열린단다. 별로 가고 싶지 않. 그래, 과제 안 됐다면 나야 좋지. 나랑. 아, 축제라니 궁금한데. 잠깐만 다녀올까? 그래, 아직 울트 마을을 잘 모르니. 그럼 어빈, 이 앞에서.
올해도 네프티스님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네프티스님께 소원을 빌시 다들 네프티스님께 빌 소원은 생각해 뒀겠지? 네, 올해는 꼭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줄어들면 좋겠어. 유주야, 그 소원은 내년 피는 걸 보니 네프티스님께도 벅찬가 보다. 장모님 때문에 손녀가 고생이 많아. 다들 집중. 올해도 이 부적들을 마을 구석구석에 숨겨놓았으니 그걸 찾아 이 연못으로 돌아오면 된다. 다들 잘 알겠지? 그럼 야호! 내가 가장 먼저 찾아. 아유, 저 사람은 언제 철이 들런지. 오빈, 안 가? 바보 같아. 고작 이런 걸로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. 그치만 내가 작년에 빈 소원은 이루어졌는걸? 정말? 뭘? 그건 비밀이야. 오빈, 네가 소원을 빌면 말해줄게. 뭐, 가만히... 안타깝군. 자, 그러면 이제 자, 오빈! 이쪽이야! 오빈이 소원을 빌어야 돼요! 오, 미안하다. 너희를 깜빡해. 힘내렴. 잘 죽여라! 오빈, 화이팅! 집중하고 이루어질 거야. 자, 새로 울트마을의 일원이 된 오빈을 위해 네프티스 소원을 빈 다음 부적을 연못에 흘려보내서 부적이 네프티스님께서 그 소원을 자, 오빈! 빨리! 아이메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. 어? 이런 게 어디 있어? 아이고 오빈. 그래, 만날 수 있을 리가. 오빈, 포기하면 안 돼. 네프티스님, 제발 오빈과 아이메리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. 오, 들어갔다. 들어갔어. 됐어 오빈,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. 아이멜과 만날 수 있어. 어째서 이러면 너는 소원을... 오빈, 네가 소원을 빌면 내가 작년에 빈 소원은 친구가 생기게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 말이야. 마일,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난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원한다면... 오빈, 네가 나와 같이 살게 된 지가... 그래, 할아버지,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? 아니, 죽어가는 자에게... 디노케님의 약은 효과가 좋으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! 늙어서 생긴 병에는 약이 없다 한다. 그것이... 그만 두래도! 오빈, 말해야 할 것이 있다. 나도 알고 있어. 하지만... 할아버지, 아이멜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? 아이멜의 행방은 나도 모르는 극비란다. 사도들이 카테드라를 쳐들어온 이유는... 그리고 그 여들은 오쿠툼의 그런 아이멜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한. 그런데도 어빈, 당연하지. 단 하루도 아이멜을 잊은 적은 없어. 그래, 그렇다면 여행을 떠나. 어? 디노케님을? 아, 그런 게 아니다. 디노케는 나처럼 현자의... 디노케님이 할아버지와 같은 현자라고? 그래, 아이멜을 찾으러 떠나라고 하면. 그리고 저 이걸 말하는 거야? 이게 뭐... 어빈, 너는 정말로 잘... 할아버지,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레뮤라스... 다들 고마워.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도와줘서.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, 레뮤라스. 어빈, 우리는 이제 그만 돌아갈게. 할아버지, 나 이제 떠날게. 먼저 아이멜을 찾아내서 나쁜 놈들한테서 지켜내겠어. 좋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지켜봐줘, 할아버지.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테니 모두에게도 인사를 해야겠...
모든 추억들을 잊지 않을 거야.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. 모든 준비는 완벽해요.
이론적으로는 수평선 너머에서 꾸미 바다 사나이는 절대로 맹세를 어기지 않지. 모든 준비는 완벽해요. 이론적으로는 말이죠. 이 여행의 끝에 네가 원하는 것이 있기를.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주황색 기적을! 신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? 수평선 너머에서 꿈이 날 기다린다!